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물론 동맥경화증이 초기에 생길 때는 저희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병이 진행을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일단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되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운동하거나 걸어다니거나 이럴 네. 때 가슴 통증이나 가슴이 아프다. 네. 그다음 심장 부위가 답답하다든지 예. 또는 드물지만 하지만 상복부에 통증을 예.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협심증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협심증, 네. 심근경색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얼굴이 한쪽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예. 그다음에 한쪽 팔, 다리가 마비가 되었다가 풀렸다는 증상이 있다든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결국에는 예.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잠시 혈관이 막히는 거니까 예, 예. 잠시 건가요? 혈관이 예. 막혔다가 예. 뚫어진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최근 젊은 남자들한테서 아니면 네. 중년 남자들한테서 예. 정력이 감소된 걸 가끔씩 느끼고 그게 동맥경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력이 감소되었다는 말은 생식기로 가는 혈관의 혈관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예. 혈류량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발기라는 과정도 결국은 혈관이 관계가 되는 거니까 네, 혈관이 좁아지면 발기가 잘 안 될 네. 수도 있다. 슬프네요. 예, 슬픈 현실입니다. 네. 예, 예. 그렇지만 이 발기부전이라든지 정력 감소가 동맥경화증의 초기 징후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예.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네, 막혀서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예, 예. 네. 또 다른 증상은? 또 다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어르신들이 예. 평소에는 잘 괜찮으시다가 예. 점점 숨 쉬는 게 숨이 너무 찬다. 그렇게 예. 호소하시는 경우에도 예. 심장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기관지염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장 혈관 네. 때문일 수도 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걸어다닐 때 다리가 아프거나 예. 장딴지가 당기거나 아니면 예. 엉덩이가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리로 가는 혈관에 예.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배가 아픈데 내시경 검사도 했고 대장 내시경 검사도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위장이나 예. 대장이나 이런 예. 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가지고 네. 밥을 먹고 나면 예.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아,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복부에 있는 동맥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예, 수 있군요. 다양하게.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내 혈관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내 동맥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검사 방법이나 그런 게 있겠죠? 예, 있죠. 예,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나이테를 보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동맥은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검사로는 발목 상완 지수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 팔과 다리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예. 이 사람이 동맥경화증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혈압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배우시면. 예, 예. 두 번째 또 검사 방법은 뭐냐면 맥파 전달 속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발목 상완 지수를 하면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예. 혈관이 딱딱해지면 그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혈액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혈액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런 게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희 몸에서 만질 수 있는 동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요런 데, 요런 데가 있죠. 네. 네네. 여기 쉽게 보시면 목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팔딱 끼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경동맥이죠, 네, 여기가. 경동맥이라고 하죠. 예, 예. 이 경동맥을 초음파로 보시게 되게 되면 네. 혈관벽의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생겨되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내 몸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동맥에서 이 정도 벽이 두꺼워졌으면 다른 데 혈관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네, 맞습니다. 것이다. 그렇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세 가지 검사 방법 중에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검사는 어떤 걸까요?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 예. 말씀드리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발목 상완지수 검사는 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싸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은 검사 시간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싸기지만 효과가 좋은, 저희 네.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는 발목 상한지수 검사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고혈압처럼 이게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네.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네,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도관이 막혔다고 하면 저희가 수도관을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버리면 되는데. 네, 갈아버리면 되죠. 근데 동맥경화증은 동맥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고혈압처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동맥경화증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위험인자인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예. 것들을 아주 잘 관리하면 예. 동맥경화증이 진행하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고요. 네. 진행해서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연구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즉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 네. 치료하는 약물 중에 일부는 네.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해서 천천히 나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있는 걸 돌이킬 수는 없다. 네,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